시편 67편에서 시편 기자가 첫 번째부터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기도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 복을 달라는 기도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2절부터 5절에 이르러서는 온 민족들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시편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온 세상, 모든 민족,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온 백성을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민족들이, 모든 민족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구원을 알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공의로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이 시편 67편은 전형적으로 모든 열방을 향한 기도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열방기도센터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어디 있는지도 아시죠? 지하 3층에 나가시다 보면 열방기도센터가 임시로 옮겨 있는데 마가다락방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서 모입니다.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매일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센터입니다. 오늘 우리 갈렙교회에서는 태국으로 단기 선교팀이 떠나고요. 내일은 여선교회에서 인도로 단기 선교팀이 떠납니다. 다음 주일에는 여재우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 시편 67편이 아주 전형적인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 듣기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핍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서울여대 교목실장이신 장경철 목사님, 그분이 흔적신학이라는 책을 최근에 쓰셨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서울여대 교목으로 일하실 때 겪으셨던 어려움을 거기에 쓰셨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무슨 주제의 말씀을 듣고 싶으냐고 쭉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다들 하는 이야기가 아무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다, 빨리만 끝내달라. 참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아무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 특히 종교와 관련된 그런 주제의 이야기는 아주 지겹다. 이런 반응이,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 온 학생들이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결국 그들이 좋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복을 받은 사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진짜 복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복을 받은 사람만이 그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아직 모르니까 복음을 배척하고 아직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받은 복이 너무 놀라우니까, 그들도 그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방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복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6절에 이 땅이 오곡 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이 시인은 자신이 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6절 전반에 보면은 이 땅이 오곡 백과를 냈으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풍성한 열매를 얻었기 때문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본 것처럼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수확을 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거둔 사람은 뭐 인도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태국도 가고 하면서 그 자기가 받은 복을 나누어 줍니까?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만 가지고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받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시편 기자가 1절에서 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고는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은요,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로 나를 비추어 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이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거죠. 이것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달라고 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사람만이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자기와 똑같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동일하게 환한 얼굴로 보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환한 얼굴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는요, 세 가지 고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세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믿음과 삶과 사명이 세 가지 고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들어서 믿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실제로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으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죠. 두 번째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없고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본인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본인이 자기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고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 고리가 빠져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또 그대로 나가서 선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꾸 지치는 겁니다. 이유는 사명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고리, 삶으로 살아내는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 믿어지시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못해요. 여기에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좌절감이 있습니다. 정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가득하게 되는 날이 올까? 우리 집도 안 됐는데, 아니 우리 집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집의 식구들 사이에도 충만하지 않은데 학교가 될 수 있을까? 내 직장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이런 날이 여러분 오겠습니까? 올 거라고 믿어지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지요? 열심히 전도하면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 그 일을 하실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시편 67편의 기자가 복을 달라고 했던 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생히 경험하는 사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고 가득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눈이 뜨였고 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진 사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늘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은밀한 죄가 이제는 사라진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고난이 눈앞에 왔을 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순교하는 것도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사는 아파트 단지를 걸어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때문에 저렇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되었대. 이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 천만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환한 얼굴빛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늘 그렇게 동행하고 사는 게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일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인 수가 적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눈이 뜨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교사님들은 선교 훈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선교사님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환한 얼굴로 내려다보시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에 18세기에 데이빗 브레인러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미국 독립 전에 아프리카 인디언들,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향하여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입니다. 29살에 세상 떠나셨어요. 아주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250년 동안 그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일으켜냈습니다. 이 데이빗 브레인러드가 왜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 브레인러드 선교사에게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었던 분, 헨리 마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국 케임브리지 출신으로 천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1805년에 인도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는 건강 때문에 오래 사역하지 못하고 31살의 젊은 나이에 인도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분이 남긴 일기에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극히 복된 하나님을 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하나님의 탁월하신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 아픕니다. 나의 열렬한 기도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더 깊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확신하며 나의 영혼 전체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러한 열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그의 영원한 팔에 안기고 그의 충만하심 안에 완전히 잠기기를 진정 원합니다. 오 나의 구주이시여, 주님이신 하나님, 이 땅에서 좋은 곳을 바라지 않고 사람들이 나의 경험을 알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헨리 마틴 선교사님은 선교사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로 가서 그 짧은 생애에 복음 전했던 게 아닙니다. 아주 마음의 소원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마틴 선교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환한 얼굴빛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어 선교사님, 그분이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원주민들이 던진 창에 찔려서 죽었죠. 나이가 그때가 29이었습니다 이 짐 엘리어 선교사님도 똑같았어요. 그분이 대학 다닐 때 썼던 일기에 보면은 구구절절히 그는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 채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또 주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환한 얼굴빛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써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달라고.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요. 본인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뢰가 가지를 않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 복음설교가였던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큰 집회에 설교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회 시간에 도착을 못했어요.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한 시간이나 늦었어요. 한 시간 늦게 도착하시는 목사님에게,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이 중요한 집회에 설교 순서를 맡으셔서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시간에 맞춰서 떠났죠. 그런데 고속도로에 오다가
그만 대형 화물차가 제 차를 들이받았지 뭡니까?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얼마나 단정하게, 넥타이도 잘 매시고, 뭐 어디 다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뭐 흙이 묻은 것도 없어요. 그러고는 와서 대형 화물차가 들이받아서 사고가 나가지고 한 시간이나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부사일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아니, 이 목사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그 대형 화물 트럭이 들이받았다면, 그래서 차가 다 폐차가 될 정도가 됐다면 뭐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고를 당했다는 무슨 흔적이. 그런데 한 시간 늦게 와서 그런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만 하지 전혀 그런 흔적이 없이, 그런 사고를 당한 사람 같지가 않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마음에 불쾌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이 꼭 우리들 이야기인가 아십니까? 여러분, 대형 화물 트럭이 커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커요? 아니, 경차에만 부딪혀도요, 사람이 다 심하게 다치잖아요. 차에 부딪혔는데 화물 트럭이 부딪혔다면 정말 살아있는 게 기적일 정도죠. 그런데 화물 트럭보다도 말할 수 없이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서,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계시되면서 어떻게 인격이 그렇게 하나도 안 바뀌어요? 어떻게 삶에 그렇게 조금도 어떤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나 예수 믿는다, 나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냉소적인 이유가 뭐지요? 아니, 진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흔적이 있을 거 아니야, 너가. 아니, 정말 너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신 게 맞다면, 아, 말이 그럴 수가 없잖아. 너 삶의 얼굴 모양이 그럴 수가 없잖아. 아, 대형 화물 트럭에 부딪힌 사람은 부딪힌 흔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환한 얼굴빛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다 내가 받은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이 갈망하는 이 복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환한 얼굴빛으로 비춰주시는 그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내 속에서부터 즐거움이 솟아나옵니다.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마음 속에서부터 즐거워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보다도 열 배나 더 어려운 가운데 내가 산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부터 즐거움이 솟아나와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6개월 동안 인도 오지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떠나는 날, 같은 팀의 이론이었던 메리 웹스터라는 자매가 쪽지 한 장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 쪽지를 읽어봤더니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그렇게 썼더래요. 처음에는 약간 불쾌한 마음이 들더래요. 아니, 내가 이 어려운 6개월 동안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라니, 이게 너무 경박한 말이잖아. 그런데 쪽지를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가는 전도 여행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전도 여행이 즐겁지요.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전도 여행이에요. 6개월 동안이나. 그러면 얼마나 즐거워요. 전도 여행이 힘든 거다, 전도 여행은 고생스럽다, 전도 여행은 위험한 것이다,
정말 주님을 모르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아직도 눈뜨지 않은 사람들이죠. 스탠리 존 선교사님의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고 있는 것을 정확히 꼬집은 것이다. 나는 재미를 누리고 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재미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 복을 구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주님의 환한 빛을 제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이유는 이 축복을 저만 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여튼 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를 정말 원해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 되기를 원해요. 그런 갈망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내년 이번 11월에는 일본을 가야 되고, 내년 1월에는 대만을 가야 되고, 지난 토요일에는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왔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인도에, 곳곳에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어 달라고, 그 복음을 좀 전해 달라고 요청해 오고 있어요. 오늘 시편 67편을 읽으면서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시편 67편 5절에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에게 나오는 소원의 기도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런 축복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런 축복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거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되겠어?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나는 아닐 거야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따로 있다면 하나님을 친밀한 하나님으로 만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느냐 하는 것.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생각했어요. 방법이 하나 있다. 나는 예수님께로 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는 있잖아. 그래서 그는 소리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하여튼 목이 터지라고 소리질렀어요. 예수님이 들으시면 내가 여기서 부르는 걸 알 수는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갈 수 없어도 예수님이 내게 오실 수는 있잖아. 아,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제발 좀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러다가 그가 주님이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오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살아는 계신 거야? 나와도 같이 계신 거야? 소경 바디메오 같은 심정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주님을 찾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진짜 갈망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니.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유기성 목사, 유 목사는 좀 특별한 경우야 그러시더라. 여러분들도 그런 말 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설교했을 때 저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전도사님에게 안 믿어진다고 말도 못했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믿는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그때 제가 혼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제 마음속에 갈망이 들어왔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임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내 안에도 오시겠잖아. 주여 제 안에 오세요.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다면 저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상처가 많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교회의 모든 그동안에 내가 받았던 상처,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 덮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오실 수 있다. 그 갈망이 지금까지 40년. 하나님이 저를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건가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잘난 게 뭐 있겠습니까? 제 안에 있는 그 갈망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주님 제 안에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제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필립 얀시 집회 때 저희 집에 필립 얀시 부부를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부러우시죠?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죠. 실제로 식사를 같이 하고 보니까 굉장히 친밀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니까 그렇게 친해진 사람, 몇 년을 같이 살던 사람 같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립 얀시보다 비교가 안 되게 귀하고 좋으신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필립 얀시 그분을 한번 모시고 식사 대접도 하고 교제하는 일도 참 귀한 일이겠지만 여러분 주 예수님은 그와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주님과 친밀하지 않다면 여러분 이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향하여 친밀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그 눈이 뜨이게 됩니다. 장경철 목사님이 책 속에 그렇게 쓰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도무지 보여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화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걸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화가가 없어요. 화가가 안 보이니까 화가가 없다고 말하면 이건 넌센스죠.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화가를 압니다. 화가가 그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정말 양심적이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너무나 놀라운 증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열방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복을 받아야 비로소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 그렇게 된다니까요. 시편 67편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환히 웃으시는 주님의 얼굴 빛을 저에게 비춰주시고 제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나의 삶에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